실전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보고 한껏 걱정을 하고 우리 증시를 봤는데 웬걸요? 지수도 잘 버티는 데다가 또이 시간에 늘 얘기를 해주셨던 리튬, 폐배터리는 훨훨 날아가죠. 시장 분위기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포스코 엠텍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이종복 전문가님이 워낙에 목소리를 높여주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종목인데 너무 좋다고 최애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딱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려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전체적인 특징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해외시장 급락인데, 국내장 양호죠, 여러분? FOMC가 결국 나왔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브리핑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요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고용이 너무 강력해서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미국장을 누르는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사태에 관련해서도 파웰 의장은 중립 이하. 그러니까 저 은행주 사태가 지속 저런 식으로다가 나오면 금리 인상보다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장이 쏟아졌습니다. 그 미국장 쏟아지고 하면서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지금 보다시피 개파락에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밤 미국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미국이 들려만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 장세 문제 없는 거는 더 확실해집니다. 근데 지수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수는 조금 더 보면서 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지금 제가 이걸 빼버리겠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딱요 트렌드거든요, 요 트렌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밴드 얘기해 드렸죠. 315에서 317이 고점이고, 307, 310에서 310을 저점으로 놓고, 박스권 정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빠지면, 300 쪽은 항상 좀 열고는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 봐가면서, 그 정도 지수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가 막히면 종목은 그냥 날라댕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종목 브리핑 좀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고, 제가 어제도 한 코멘트 드렸죠? 적산병으로 올라갈 때만큼은 따라가지 마라. 그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인공지능 선별 로봇은 어제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반도체가 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지수가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장은 반도체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섹터도 보시면, 잘 가는 주식만 잘 갑니다. 하나 마이크론 이거 눌리면 또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제도. 막판에. 근데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제가 이거 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원래는 최근에가 만 원이고, 기존에 11,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는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이따가 제가 방송한 거 보여드릴게요. 수십 번이 나온 주식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종복은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와, 이거 방송 중에 마인즈가 먼저 튀네요. 이게 실시간 방송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인즈 얼굴 마담으로 드렸어요.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밀리죠. 이렇게 가다가 또확 밀어버리니까 오늘 또 매수세가 확 들어오고. 저는 추격 매수를 권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퀴즈 같은 거 내드렸죠. 이 시간이 종목 추천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근데 저는 종목 추천 프로는 애시당초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종목 추천 프로는 안 나가요. 시장 설명하면서
주도주 섹터 얘기해 주는 거와 배워야 산다 같은 거는 출연을 해도 종목 추천 프로는 안 나갑니다. 오해의 소지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관심을 갖고 싶고 추천을 원하면 제가 얘기하는 섹터에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제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배터리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배터리 관련주들 또 다 날아갑니다. 그냥 시세판을 보고 갈게요, 여러분. 시세판을. 이게 아까 9시 24분 시세판인데 보다시피 우측 우하고 아랫단 정도 보시면은 시퍼스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퍼스름한데 여기 반도체의 세경이도 지금 날아가요, 여러분. 제가 세경이도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요건 시간 되면 또 제가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보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에 있는 주식이 초강세고 리튬 쪽이 그냥 그죠?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정통 2차전지나 이런 주식보다는 폐배터리와 리튬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환경의 요구라고 얘기해드렸죠. 리튬이 그냥 지금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방송에서 쓰면 좀 그런데 오케이. 나 잡아봐라. 이렇게. 따라잡으면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잡아봐라라고 할 때는 그냥 가세요라고 하고 순환매를 노리는 걸 저는 권장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리튬 관련주들이 날라댕기니까 어디가 또 움직이냐면 희토류가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희토류가 결국은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거든요. 희토류 관련주가 가면서 또 원래는 포스코가 리튬 관련주로 날아가다가 지금은 희토류를 끌고 가고 있는 쪽으로 다 또 가는 거예요. 이건 보유자 영역으로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가격 법칙상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또 한 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3,000원을 안 깨면 2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신 13,000원을 안 깨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 코멘트만 드리면 폐배터리보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SKI하고 얘들은 꼴등주로 얘기했지만 순환매 오늘 같은 날도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잠든 후에 원준 3만원 찍었어요. 요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날아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게. 그리고 퀴즈 종목이 아까 그린 케미칼 얘기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EN 플러스는 마주보는 고점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주보는 고점에 온 거니까 이거는 신규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다시 또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과에 있고 초성이 이응이고 다섯 글자고 지금 현재 10시 52분 41초에 5,18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제가 뭐 너무 많이 자주 얘기를 해서 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근데 한번 원익이를 얘기할 때는 원익이만 나오고 또 그저 하나를 얘기할 때는 또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는 이런 지혜. 그죠?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장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퍼즐 맞추시는데 어제도 종목을 주셨을 때 그때 덕산 테코피아라고 시청자님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리튬 하면은 이 종목 전문가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심지어 요즘에는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잘생기셨다고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좋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수익 내는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은 아, 좀 전에 힌트 주신 종목이 웰크론한텍인가요? 바로바로 또 찾아서 저희랑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전략 알려주시죠. 자, 오늘 지수 선물도 315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마주보는 고점 가니까 밀려 내려오죠? 315 돌파
313 지지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이제 오늘 이종복 방송 끝나고 해외장이 밀리면서 313을 살짝 깬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이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310 테스트를 한번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만약에 제가 방송이 끝났는데 315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웬만해서는 310을 안깰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요 패턴이 좀 아리까리한 게 패턴 자체가 지금 이게 일종의 상승 쇠기형 패턴하고도 유사하거든요. 패턴 자체가. 그리고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하락 추세 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각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이 지수 선물의 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상으로는 310 쪽으로 한번 다시 눌렀다가 가는 게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그냥 치고 가면 310, 320은 못 넘어가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최근 강조 섹터 지속순환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또 아는 분들 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어제 퀴즈 내드렸던 주식은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덕산 테코가 왜 가다가 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마주보는 고점이고요. 가격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덕산이라고 하면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덕산이라고 하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테코입니다. 덕산 테코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는 거래가 반드시 1000K 이상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뚫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 주식은 길게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퀴즈는 맞추셨고, 그 다음에 웰크롤 한타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 가지만은 제가 이게 다섯 글자의 초성이 이응이고 5천 원짜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 조일 알미늄이라는 주식을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그냥 날라갔죠, 여러분. 요번에 요 웰크로니도 그거하고 차트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옆으로 기다가 가야 크게 갑니다. 요런 거 정도 공부를 하시니까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 4,500원 쪽 깨질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라는 요런 얘기까지 해 드릴게요. 자, 최근 강조 섹터 지속순환매에 아까 얘기하다 말은 세비시하고 이제 요 폐배터리 관련주 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일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성일이는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목표치의 찬 겁니다. 그러면은 단 자체가 요렇게 깃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밀려 내려오다가 각을 누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각을 누이다가 칠 때가 세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은 18만 원 언저리에서는 부딪히니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일이도 거래량이 1500K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1500K 이상이 터지면 넘어가는 거고, 1500K 이상이 터지지 않을 시는 가다가 살짝 눌리고, 18만 원이 저항이고, 15만 원이 지지인 상태에서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받다가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빛이는 조금 단이 낮죠? 그러니까 세빛이 오히려 거래가 들어오면 급수 자체는 성일이가 세지만 세빛이 오히려 거래가 들어오면 이게 더 세게 갈수 있어요. 대신 얘도 12만 원이 저항이고 10만 원을 지지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쪽 방향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위지만 거래량의 어떤 여부에 따라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가 갈 거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엔캠도 얘기해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차라리 밀리기를 바라는 게 좋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 단기 저항이 될 것이고, 여기서 흐르다가 가면 이건 되게 세게 갈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잘 보셔야 될 주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SKI 얘기해 드렸죠. 마지막에 일진모트리는 지금 가도 되고 겼다 가도 되고 양수 겸장. 조금 안정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진모트리를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면은 이거 좋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 얘기해 드리고, 아까운 시간을 탓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도 지금 날라가요, 여러분. RS 오토
이 정도 기세면 그죠? 예. 그러면 말한 김에 오늘 에이테크가 날라갔으니까 인포뱅크도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포뱅크도 순환매 나오면 세게 갈수 있어 보인다.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 보내드려도 안 아쉽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이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종복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종목장사 핵심 전략 3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종목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